보똘. 또 하루는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옛적에 한 농부가 농한기인 이른 봄에 쉬지 않고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논의 수원지에 물이 잘 들어오도록 보똘을 깊이 파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공연한 노력이라고 비소하더니, 이해 여름에 날이 무척 가물어 그 들판이 적지가 되었으나 보똘을 파놓은 그 농부는 아무 근심 없이 물을 대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으니 이런 일을 명심해 두라 하셨도다.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 등을 예로 들곤 하셨다. 그중 하나가 보똘이다. 논농사를 짓는 곳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인공수로인 보똘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요즘 사람들에게 보똘은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아봐야 할 만큼 낯선 단어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 구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소재인 보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똘은 일정한 양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을 막아 만든 보와 도랑의 옛말인 돌이 합해진 말로 보또랑이라고도 한다. 보찔, 보똘창, 보랑 등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한자로는 구역이라고 쓴다. 중국 후한 시대의 역사가인 방고가 한서구역지를 지은 것만 봐도 구역, 즉 보똘의 오랜 역사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벼농사는 벼의 성장에 맞춰 논물의 수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똘은 이때 필요한 물을 하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까지도 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로만 농사를 짓는 천수답의 한계를 극복하고 필요한 때에 알맞은 양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보와 인공수로인 보똘을 만들었을 것이다. 1896년 익산군수를 지낸 정규혁이 쓴 금마일기 4월 25일자에는 가뭄이 심해서 백성들이 보똘에 물을 넣고 서로 싸우는 소송이 매우 많았다고 한다. 또 이런 싸움이 확대되어 패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1785년 여름에는 보똘 때문에 다투다가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예부터 논에 물을 대는 것은 가을 추수기의 수확량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보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에 흐르는 물을 일정 높이만큼 막을 수 있는 보를 축조해야 한다. 보는 조선 후기 이후 수리시설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급증했는데,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거나 국가, 권세가, 왕실 등이 중심이 되어 축조하기도 하였다. 주로 나무나 돌, 흙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고, 수문을 설치해서 보똘에 흐르는 물의 양을 조절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똘은 논을 따라 땅을 파가며 만들었는데 일정한 경사를 주어 봇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했다. 물이 흘러가는 동안 물이 보똘 바닥과 양쪽 벽면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단단히 다지거나 진흙을 바르기도 하였다. 또 보똘을 팔 수 없는 곳이지만 물을 흘려보내야 할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 보똘처럼 사용했다. 굵기가 적당한 나무의 몸통을 갈라서 속을 파낸 후 마치 파이프처럼 보똘이 끊어지는 위치에 걸쳐줌으로써 물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 보똘을 만들다 보니 홍수가 나면 쉽게 유실되었다. 또 물이 흘러가면서 나뭇잎이나 풀, 흙과 같은 것이 보똘을 막아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거나 보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끼리 울력, 둘레, 개 등을 조직해서 함께 작업했다. 사람들은 논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3월 삼진날을 중심으로 보똘을 청소했는데 이를 봄액이라고 한다. 이때 필요한 경비는 보똘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에게 거두거나 경비 조달을 위해 마을 공동 경작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똘을 만들거나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과 시간,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행록사장 42절에 등장하는 농부는 묵묵히 혼자서 그 일을 한 것이다. 어쩌면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똘을 더 깊이 파자고 말했으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했을 수도 있다. 혹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웬만한 가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어왔기에 평소보다 보도를 깊이 파는 농부를 보고 비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늘이 하는 일을 사람이 어찌 알겠는가? 정경구절에 따르면 결국 그의 여름 심한 가뭄이 들어 들판이 적지가 되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고 다가올 농번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던 농부는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다. 가뭄으로 봄물의 수위가 낮아져 보돌에 흐르는 수량이 많이 줄었으나 자신의 논으로 이어진 보돌을 깊이 파놓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낮아진 보돌의 높이차로 인해 봄물이 농부의 논 쪽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농부가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안시불망위를 실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타인의 비소를 받거나 어려움에 직면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일의 성패를 확신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농부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그와 같다. 가을거지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는 비웃음과 조롱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낸 것이다. 그의 여름에 가뭄이 올 걸 어찌 알았겠는가. 그저 농부는 논농사의 핵심이 되는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다. 그것이 곧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었고 그와 주변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 상제님께서는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상제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는 수도인들에게 어려움을 견디고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결과가 보이는 길을 가는 우리는 가뭄에 대비했던 농부처럼 상제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제할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상제님으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막힘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보도를 깊이 잘 만들어 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보자.